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해병대 전우회 모임. 이곳에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입니다. 늘 해병대 출신임을 자랑하고 다녔다는데요. 동영상에 나온 해병대 전우회 사람들이라면 윤 씨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. 수소문 끝에 그가 최근까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한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. 최근엔 윤 씨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.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전우회 조직표에서만 윤중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참 좋아요. 행사 때 50만 원, 100만 원 우리가 뭐 한가 건너기 행사이고 뭐 이제 청계사 무슨 정화이면은 야 너네 식사해가지고 50만 원, 뭐 회장님 취임식에 뭐 필요해 줄게 한다면은 야 그때 내가 100만 원 찬조해줄게. 하지만 회원들의 불만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그 여자 둘이를 뭐 둘이 세 명씩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데리고 그래서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그 여자들 있고 그러면은 휴게실에 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.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쉽게 얘기를 못해요. 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. 윤 씨가 자주 이용했다는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. 이곳 원장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? 참 날쌘 사람이다. 오면 애들들 뭐 간식도 사다 주고. 아기 샵에 오시면? 그리고 매너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오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 딱 보면 이미지 보고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떻겠다 금방 나오는데 좀 이렇게 유쾌한 사람이다 그 정도? 막 깜짝 놀랐어요. 저 오히려 그런 게 연루됐다는 거 보고. 사업가 윤중천은 어떤 인물일까? 한때 그와 동업을 했다는 A씨에게서 그가 건설업자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지어서 진짜 분양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 한때 그 빌라 붐이 있어서 잘 팔렸다고요. 동네 직장사 수준이었는데. 윤중천이 건축에 관여했다는 빌라들입니다. 빌라 분양 사업을 통해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뛰어든 윤 씨. 서울 용두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시행을 맡기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각종 빌라 분양 사업부터 부동산 개발까지 내실 있는 사업가로 성장한 듯 보입니다. 하지만 또 다른 동업자에게서 그의 사업 비결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손님 완전히 A로 딱 붙여서 여자를? 네, 완전히 이제 그 친구처럼 되는 그 여자는 뭐 직업 여성이고? 직업 여성 아닌 것 같아요. 대단한 분이요. 이 사람은 그 여성을 갖다가 여성으로 안 봐요. 그냥 그 자기가 이용하는 도구로 되는 거예요.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? 실제로 윤중천의 덫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를 만났습니다. 바쁜 일 없으면 자기 점심 안 먹었으니까 점심을 먹을 생각이 있냐고 네 했는데 갑자기 별집을 가서 먹자고 하는데 내가 한두 시간이면 갔다 왔다 한다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간 거지 제가 거기 가서 철문에 갇혀가지고 그런 일이 닥할 거라는 생각으로 가겠냐고요. 오후 늦게 별장에 도착했다는 A씨. 인적조차 없는 외진 곳이라 혼자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별장에 도착한 윤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. 얼굴을 때리고 손을 누르고 올라타가지고 저를 막 너는 내일 이만 잘 들어야 돼 뭐 욕을 막 하고 저를 막 뺨 때리고 드링크 하나랑 간신처럼 생긴 약을 피로 회복되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먹었어요. 달리기더라고요. 어느 순간에 제가 인사하고 섹스를
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성공한 사업가로 주변에 호감을 샀다는 윤 씨. 하지만 피해 여성들에게는 성폭행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남긴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협박에 이용할 정도로 악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. 걔는 스스로 그런 걸 잘 찍어요. 뭐라고 협박?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말 안 들으면 다. 그래서 결국 했잖아요. 우리 집에 다 뿌렸잖아요. 가족들한테? 네. 윤중천의 두 얼굴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냥 그 시골 촌놈처럼 이렇게 보여요. 그런데 이 사람은 할 때마다 모든 걸 다 녹음해서 막 녹음하고 막 모든 걸 다 만드는 사람. 기본적으로 녹음은 기본이야. 그럼 나중에 이제 상대방한테 약점으로 쓰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거예요.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모두 같은 수법으로 윤 씨에게 당했다고 합니다. 제가 그때 만난 친구들이 한 5명에서 한 6명? 근데 그때도 이제 걔들은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인기가 이런 경우를 했던 거를 다 연락을 하고 뿌리고 뭐 가면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. 그냥 외보낸 상태로 그 시간들을 지낸 거죠.